안녕하세요. 덜미 꽃미? 덜미예요. 이번 주에도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원래 키토제닉과 간헐적 단식이 환상의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을 안 먹어요. 그래서 보통 16대 8 단식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야식을 먹는 날에는 그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단식까지는 안 되는데 보통 야식을 안 먹으면 아침을 걸음으로써 16시간 동안 패스팅하는 패턴으로 제가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5대2 단식이라고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24시간이 원래 5대2 단식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에요. 24시간을 하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봐야 되고 너무 무리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을 보는데 힘들고 그러면 정말 누굴 위한 다이어트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해서 제 생각엔 한 20시간을 목표로 한번 단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5대2 단식처럼 일주일에 두 번 20시간을 목표로 단식을 해볼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니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숫자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해봐야죠. 짠! 어제 남은 삼계탕이랑 먹고 더 먹을 거예요. 접시가 좀 작아서. 장아찌 제가 담근 거랑 김치. 맛있겠다. 얼른 먹자. 진짜? 오늘은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거 피자 크러스트 만들어 볼 거예요. 뒤에 보면 칼부가 하나당 4g. 빼기 1은 3g. 3g이에요. 이거 만들어 볼게요. 이게 좀 찢어 있어요. 여기다 치즈를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 만들어 보자. 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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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에 넣어서 먹자고. 아, 그만 주워 먹어. 피자 치즈. 아, 애들하고 만들면 정신이 없어. 에이. 냈다, 냈다. 여기 떨어진 거. 우리 이제 먹자. 아, 만들어 먹자. 기다려, 기다려. 오야, 기다려. 그만. 오늘은 피자랑 샐러드. 이것도 먹을 거예요, 이거. 피클. 한국 사람은 피자에 피클 먹어야죠. 엄마, 그거 매일 사 먹을래? 이거 봐. 준이 빨자국이 났네. 아빠, 이게 내 이빨 모양. 아빠, 고급해. 맛있다 이거. 아빠, 고급해.
3단 샌드위치랑 토마토, 상추 그리고 커피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높아. 여기는 아보카도 들었고요. 계란후라이 그리고 치즈, 상추 그리고 머스타드를 좀 발랐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지? 너무 맛있어. 저녁은 LA 갈비 그리고 이거는 전 안 먹고 양배추 샐러드, 제가 담근 모말랭이. 저는 찹쌀풀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약간 고춧가루가 다 보여. 고춧가루? 응. 맛있게 먹어야지. 요즘에는 좀 들렀거든. 아, 이거 저기 커피인데. 핫초코야. 커피지. 단식한 지 20시간 됐거든요. 이렇게 된 거 저녁 때까지 조금 참아보려고요. 정말 배고프면 아몬드를 먹어볼까 합니다. 간식 먹고 있어요. 엄마 배고파. 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을 만들어 보려고요. 저녁 트레이더 조 산 이걸로 샐러드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트레이더 조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거 빵 위에 올려서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빵 키토빵 없어가지고 그냥 샐러드처럼 해서 먹으려고요. 보이죠? 진짜 맛있겠다. 올리브 오일만 뿌렸어요. 딴 거 안 넣고. 오이!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예! 오늘은 닭다리, 그리고 연어 샐러드, 그리고 이거는 볼로네제 소스, 제가 만든 거, 계란, 아보카도, 그리고 버터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을 거예요. 아몬드. 회 먹을 거야? 아몬드? 이게 뭐야? 점심 먹기 전인데 이게 뭐야? 입이 심심해서 먹으려고. 그거 아몬드 껍질. 점심은 소세지 마라입니다. 아빠 옆에 앉아? 그래, 아빠 옆에 앉아. 먹자 우리. 맘마 먹자. 떡국입니다. 떡국이 버터를 발랐어요. 기름이 좀 적어서. 그리고 트러플 오일 찍어 먹을 거예요. 소금이랑. 단식을 끝으로 저녁을 먹습니다. 이거랑 오늘은 양배추 샐러드랑 오징어 젓갈. 수육했어요. 수육 먹자. 버섯, 뭐야, 그거. 마트 갔다가 투고 해왔어요. 짬뽕 면 없이 먹을 거고 탕수육도 한 두세 개 먹을 예정이에요. 애들 짜장면, 오빠 짬뽕.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자. 내가 잘 먹어. 맛있었나? 응. 마라 소스가 조금 남아가지고 소고기 넣고 야채들이랑 해서 마라탕처럼 끓였어요. 근데 기름이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MCT 오일을 좀 먹으려고요. 봐주세요.